안녕하십니까. 상가들 토종약초입니다. 오늘 잠시 또 시간을 짬 내서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올해 많이 더웠죠. 더워서 이제 버섯도 뭐 전국적으로 많이 안 나온 상태인데, 요즘이죠. 이제 10월 지금 11일이거든요. 요즘 시기에 이제 또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손님이 조금 전에 이제 뭐 먹버섯은 그냥 땄는데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따고 보니까 영상을 담지를 않았습니다. 조리대 밭이거든요. 소나무도 있고 조리대도 있고 그랬는데, 이래 산에 올 때마다 일본이죠. 일본의 그 잔재. 이렇게 보시면 산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죠. 소나무.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 이렇게 V자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장승 깎아 놓듯이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소나무 송진 채취한 흔적이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송진 채취를 하고 남은 이런 흔적이랍니다. 이 송진을 우리나라에서 송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뭐 전투기를 날리고 그런 연료로 썼다고 해요. 보시면 톱으로 다 근자리에요. 톱으로. 이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보시면은 톱으로 근 자리고 한 이쯤 부위에다가 못을 치고 밑에다 깡통을 달아 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 깔때기식으로 해서 송진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깡통을 달고 송진을 채취하고 그랬답니다. 어디 뭐 좋은 명산이고 다 가도 우리나라에 가면은 붉은 소나무들은 그러니까 소나무들을 저렇게 다 상처를 내놨어요. 여기도 앞에 보시면 여기도 소나무를 다 이렇게 송진을 채취해간 자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기도 소나무가 또 저렇게 돼 있고. 아침 일찍 왔는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이제 송이나 능이를 따지 않을까 높은 마음 기대를 하고서 지금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일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송진을 채취해간 자리랍니다. 이게. 붉은 소나무들은 이쪽에서 올라오면서 다 이렇게 상처를 내놨네. 보니까 저기 위에도 그렇고 소나무가 또 죽은 소나무도 있고. 몇 년 전에 송이, 능이, 먹버섯을 많이 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하고 왔답니다. 잠시 후 뵐 수도 있고, 따면은 송이나 능이를 따게 되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멋있다. 보시면 자연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보시면 멋있네.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쫙쫙 거놓은 것 같이 바둑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멋지다. 이쪽 바위산이라서 그 벼락이 많이 떨어져서 벼락 맞은 소나무도 많답니다. 이 산에는.
버섯으로 저기가 석이 버섯도 나고 석이 산 추입에서 그냥 막 먹버섯은 이제 한 송이 땄는데 그 후로 보이진 않습니다. 조립대밭에서 몇 년 전에 송이를 꽤 많이 땄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한 능선 몇 개 넘으면 그쪽에는 또 능.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서 바위산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 벼락이 바위산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떨어지고 지금 바위 사이에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가 있는데 수검댕이로 변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떼면은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콧불수 콧불처럼 생겼는데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해놓으면은 깎아놓으면 작품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벼락나무 벼락 맞은 뭐 대추나무가 좋다고는 하는데 벼락을 맞으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률이 이 복권 확률이라 그러죠. 벼락 맞는 게 그보다 더 이 산은 전체적으로 바위산인데 이 벼락 맞은 걸 많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벼락 맞은 그 잠재는 거니까 흔적이 딱 빼내면 좋을 것 같아. 이 작품을 하나 만들면 이렇게 보시면 아 뭐 나무 일반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런 걸 보면 뭐 산불이 났었거나 그러는데 산불이 나면 이상이 다 타거든요. 이렇게 큰 소나무들이 다 타는데 이 바위다 보니까 이 여름에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은 나지 곧 맞은 나무만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탄답니다. 완전 수껍데기가 됐어요. 보시면 엄청 단단해요. 또 소나무 재질이라서 이게 나무가 하다 보니까 바로 막 바위거든요. 안, 저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뭐 큰일 나겠어요. 저 위에서 올라갔다가 보시면 석이버섯이랍니다. 이제 이게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청태같이 이렇게 이끼처럼 생긴 게 석이버섯인데 이 석이버섯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막 500원짜리 동전만 한데 이 정도만 이 정도가 되려고 해도 몇십 년씩 걸린다고요. 엄청 많이 컸죠. 이 석이버섯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석이버섯은 따서 손질하기가 참 안 좋거든요. 이렇게 붙었던 자리를 띈 자리가 이 바위에 그 돌이 붙어서 모래가 자꾸 좀 씹히고 그러는데 손질을 잘 해야 돼요. 그래 물에 불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침 오전이라서 이제 눅눅한데 이게 마르면 겨울에 막 마르면 바삭바삭할 정도로 부서져요. 그래서 막 눈하고 섞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이제 막 부서지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석이버섯이라 이 정도면은 뭐 수십 년 큰 거죠. 이게 500원짜리 하면 그 정도로 크려고 해도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그 석이버섯이에요. 보시면 저 위로 올라가면서 저쪽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렇게 따서 저녁에 술안주로 먹어야 돼요. 이게 기름장에다가 해서 먹으니까 저녁 같이 생겼어요. 또 이렇게 데쳐서 물에 불고서 데쳐서 먹으면 그 저녁 먹는 맛 그 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꽤 많이 딸 것 같은데요. 이 위로 손 잘하는 데 거지만 한번 따보겠습니다. 따야 되겠다.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자, 다음부터 다음 영상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딸게요. 더덕 하나 발견했네. 더덕. 와, 냄새 좋다. 이 산더덕하고 재배더덕은요 냄새 차이가 엄청 나요. 향기가 아주 끝내주네요. 아주. 어우, 냄새. 냄새가 아주. 이것도 술안주. 산더덕. 냄새가 아주 엄청 치네. 냄새가 술안주 또 했다. 아, 대박.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쓰러진 나무 있죠. 이 나무도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쓰러진 나무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벼락 맞아서 파편이 이제 또 나무가 쓰러지면서 파편이 탔네요. 이쪽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사가 엄청 세요. 여기 지금 쓰러진 데가 지금 다 바위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이것도 이제 벼락 맞은 소나무죠. 소나무. 벼락을 맞은 나무랍니다. 이게. 자, 이걸로 또 공예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듬어서 쓰려고 이거 수집을 해요. 가끔 가다가 산에 오면. 아이고, 저 밑에서 떨어졌다. 양말이 비탈길이다 보니까 아유, 양말이 벗겨져 가지고 물집이 터졌네. 오늘 몸에서 계속 쓰라려서 아파서 물집이 생겨 터졌네. 이제 지퍼 있죠. 자꾸 이 부분에 비비켰어요. 계속. 아우, 어쩐지 쓰라리다 그랬네. 이렇게 보면 또 벼락 맞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브러쉬 있죠. 브러쉬. 철 브러쉬나 뭐 스댄 브러쉬로 싹 밀어가지고 뭐 열쇠고리든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벼락을 맞아서 이 안에가 다 탔어요. 너무 높아서 이런 거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요 가지고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어떻게 가져갈 수만 있었으면. 벼락 맞은 나무죠. 이것도 같은 나무죠. 같은 나무인데 안에가 다 뵀는데, 야, 이거 아깝다.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통째로. 벼락 맞은 나무, 그걸로 가져가서 열쇠고리든 뭐 이제 공예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가방에 배낭에 벼락 맞은 소나무 몇 개를 집어놨는데, 아깝네요. 이거 진짜, 이거. 가져가면 큰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수검댕이 벼락 맞은 소나무. 지금 이제 뭐 한 배낭 했습니다. 벼락 맞은 소나무 공예품 만들려고 이제 한 가방 한 짐을 줬는데 이번 거는 이제 뭐 소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나무가 아니고 박달나무가. 근데 박달나무 벼락 맞은 박달나무
근데 지금 저 쓰러진 게 이쪽 옆에 올라가던 게 벼락을 맞으면서 쓰러진 거죠. 박달나무. 또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버섯은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소나무 상황버섯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 소나무 상황버섯은요,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나질 않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자생을 하지 않고 죽은 나무에서만 산답니다. 이게 뭐 1년 2년만 커도 요보다 더 크게 크거든요. 막 이런 버섯은 또 관심이 없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딴답니다. 이런 건 땄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린답니다. 무료로. 떴답니다. 이게 뭐 항암에도 좋다고요. 소나무 상황버섯이. 지금 뭐 따서 술로도 담아서도 먹기도 하는데 집에 술로 담아놨답니다. 가지고 오다가 흘렸네 이거. 이게 다시 이번에 집어넣어요. 버섯은 따지는 않고요. 공예 만들려고 공예품으로 쓰려고 소나무 하고요. 이게 소나무 하고 그 저기 아까 박달나무라 했죠. 박달나무 벼락 맞은 거 하고 가서 이제 브러쉬로 이제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뭐 열쇠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그 생긴 형태로에 따라서 그냥 다듬어서 공예품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어디다 놓지? 여기 보시면 황철 상황버섯이거든요. 오래 먹었다 이거는. 이 정도면 뭐 두께가 버섯 상황버섯이거든요. 여기 보면 갓상황도 피고. 근데 오늘 뭐 끌을 가지고 왔어야지. 야 이거 봐, 이렇게 두꺼워 여기, 이쪽에. 이야, 엄청 크다. 잘 뜯어봐. 뜯어가지고. 저희 집에 좀 먹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돌멩이 없냐? 돌멩이를 빵빵 쳐가지고. 아까 바위. 그래, 그렇게 뜯어봐. 아, 오래 먹었다. 두툼해 아주. 야, 이거 잘 뜯어봐. 멋있게. 그치. 이쪽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뜯어봐. 에, 어차피 뭐. 계속.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실하다. 이게 은사시 나무예요, 은사시 나무인데. 저쪽 위에서도 좀 따고 그랬는데. 겨울에 따게 되면은, 이 건조해가지고 바짝 말른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습이 있어서. 말려야 되죠, 가져가서. 이것도 조금 더 힘쓰고 나오겠다. 이거 조금 더 힘쓰고. 떨어지게 됐다. 일단 내려놔. 이것도 떨어지겠고, 잘 해봐. 아이고, 뭐 어차피 버섯 산행에서 이것도 버섯 아니야, 그지? 상황버섯이니까. 이쪽에 보면 이게 다 갓상황이야, 이게. 이쪽으로는. 잘 떨어진다. 진짜 오래 먹어가지고 상했다. 이쪽은 그냥 썩었어. 상황버섯이. 이거는 이제 끌이죠. 끌 가지고 이제 망치하고 이제 가져가면서 뛰는데 더 좋은 거는 이제 고물상에 가면은 시칼이 있어요. 시칼. 시칼로도 갔다가 쳐도 잘 나가요. 시칼. 끌보다 스칼이 낫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잘 뛰어봐요, 큰 거. 이쪽 반대편에 건 안 떨어지네, 이거. 아,
아니 나무 어? 아 이건 아깝다 좀 어떻게 뭐 조금 이렇게 쓰면 좀 도구를 사용해 도구 어디 돌멩이 같은 걸로 아우 씨 물집이 생겨가지고 아파 죽겠네 쓰라 됐어? 아우 나는 뭐 버섯보다 벼락 맞은 나무를 한 배나 했더만 아주 아깝다 이것이 뭘로 떼야지 그래도 얼른 떼어봐 어 떨어진다 조금만 떨어지면 빠지겠지 아 이거 봐 엄청 오래 묵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그래 떼어 잘 떨어진다 말려가지고 따듬으면 돼 이 감태나무가 지팡이 감태나무인데 엄청 질기거든요 이게 강아지 나무 단단해가지고 맛있겠다. 와, 이렇게 오래됐어요. 상암버섯이. 황철 상암버섯이라고 그러죠. 이야, 두껍다, 두꺼워. 이거 봐. 이제 뭐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능이보다 훨씬 안 가냐 상암버섯 맑게 많이 했네 그래도 먹어 시큼 먹겠다 겨울에 끓여 먹어 여기를 한번 쳐. 자동으로 날라가네. 하나 떼었다 큰 거 왕건이 저쪽으로 찍어 어 됐다 손이 아프면 못 하겠다 땡삐 새끼가 되들어
그러니까 해봐, 그냥. 네, 응. 다시 드시고. 여기 이것도 마주해, 이거. 다 좀 말라가지고, 저. 떨어져. 됐다. 집에 갔다 와서 먹어, 그냥. 아, 오늘 송이 능기산행인데 상암버섯을 그래도 대신 복구했습니다. 아, 좋다. 상암버섯 한 배낭 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짬뽕이에요, 짬뽕. 더덕하고 서귀버섯 했고 비탈뜨거워서 서귀버섯 저녁에 기름장에서 찍어 먹어야지. 싹 다듬어서. 야, 한 봉다리다.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 이 정도 보면 진짜 두꺼워. 좋다. 다시 뒤집어 놓고 하면 또 몇 년 있다 또 와도 돼. 종균이라 그러지. 종균이 있어가지고 또 옆으로 또 번져 나간다. 자, 한 번 다 줘서. 종균이도 큰 거 있고. 여기 큰 거. 어우, 두 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건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끝. 자, 지금 찾던 송이를 지금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송이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여기 보시면 맞지? 내려오면서 막 쫙 이랬었거든요. 여기 지금 딱 어디 또 있을 거야. 따봐봐, 한번 따봐. 따봐, 어떻게 했어, 니가. 그래도 뭐 송이 봤다야 우리. 그래. 봤지? 처음 봤어. 계속 꽝산. 꽝산에. 아, 냄새 죽인다. 여기까지 막 냄새가. 근데 이쪽 송이가 다 이렇게 자라. 죽벌해서 먹어라. 찾아보고. 찾아봐. 또 있을 거. 자, 오늘 산행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꺼내볼게요. 제가 산에 가가지고 아까 저 동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벼락나무, 벼락 맞은 나무죠. 보시면 벼락 맞은 나무 요거를 공예 품으로 만들려고요. 다 잘 다듬어서 뭐 열쇠고리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알아요. 이것도 이제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이것도 박살나. 박살나무 벼락맞은 이것도 벼락맞은 박달나무. 오늘 뭐 송이향 버섯 산행을 갔었는데 뭐 그거보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소나무예요. 이거는 소나무 벼락 맞았거든요. 이것도 잘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잘 저 솔 브러쉬로 다음 빼빠지를 잘 하면은 아주 멋진 작품이 될 수가 있죠.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녔어요. 이것도 박달나무. 하나하나 다 만지면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건 소나무. 소나무 벼락 맞은다. 이것도 소나무 벼락 맞은 건데 이것도 잘 다듬으면 뭘 만들 수가 있겠지. 딱 보시면 뭔지 알겠죠. 달팽이 같지 않아? 달팽이 여기 벼락 맞았어요. 이 벼락 맞고 이 밑에가 뿌리 부분인데 뭐 이렇게 놔도 되고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잘 다듬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박달나무.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와서 찍어주세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또 안 나와. 별거도 아닌데 잘 안 나오네. 까치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먹버섯이라고 해요. 먹버섯. 이건 500개도 따지 못했어요. 올해는 버섯이 흉년이다 보니까. 아까 그리고 뭐 저기 송이버섯도 거의 뭐 볼펜 굵기만 한 거 그거 해가지고 뭐 크기는 아까 뭐 사진으로 제가 올려놓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4개 땄어요. 4개 땄는데 뭐 4개를 합해야 한 송이 정도 될까?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그거 제가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동생 족. 이거는 저 앞전에 소나무예요. 이것도 이건 소나무인데 앞전에 벼락 맞은 그 소나무 이렇게 주워 왔는데 이것도 이제 잘 다듬어서 여기 좀 잘라내고 잘 다듬어 놓으면은 멋진 또 멋진 공예품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막 남들이 봐서는 야, 뭐 저런 산에 가서 저런 걸 주워 오는가 그러는데 저는 송이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송이 보시면 요거는 아까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라고 했죠. 잔나비 벌상 버섯인데 뭐 이걸 버리고 오자니 좀 그렇고 따다 놓으면 누가 또 필요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이건 밤버섯. 밤버섯은 뭐 찌개 한번 끓여 먹을까? 여기 또 잔나비 버섯이. 잔나비 버섯이라고도 그러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이 버섯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잔나비 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소나무 상황버섯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냥 소나무 상황버섯. 항암에 좋다고 해요. 지금 하는 건 밤버섯인데 뭐 거의 뭐 찌개 한번 딱 끓여 먹을 정도.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해서 찌개 한번 끓여 먹고 그리고 뭐 더덕이 하나. 더덕이에 더덕 한 뿌리 있는 걸 뭐 그냥 또 캐보니까 냄새 향이 아주 좋네요. 자연산하고 이 더덕은 자연산하고 재배하고 향 냄새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난답니다. 아까 거의 앞전에 따는 건데 서기버섯이라고 했죠. 서기버섯인데 그건 500원이라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하는 정도 크려고 그러면 뭐 수십 년이 걸려요. 한 2, 30년
정도 커야 되는데 지금 5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두 개니까 몇 배야.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서귀버섯이랍니다. 한번 하면 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또 물에 불리면은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바위에 이제 바위에 일체 절벽에 붙었던 부분에 뛸 때 돌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뛸 때 잘 떼야 돼요. 그걸 뜯어내고서 물에 불려서 손질을 싹 해서 이제 먼지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나 그런 걸 잘 좀 비벼가지고 씻어가지고 한번 데치시면 돼요. 데쳐가지고 기름장에다 찍어 드시면은 생긴 것도 천엽같이 생겼고 맛도 천엽 맛이 또 난답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죠. 오늘 결과물 이상 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